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너무 멋진 신차들이 출시가 되면서요, 신차 정보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최근 자동차 상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내 소비자만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세부 스펙의 진실이라는 주제로요, 착한 국내 소비자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다가가 보겠습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하거나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내가 바로 구입하려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겠죠. 즉 세부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소유했던 차량과요, 새롭게 구입할 차량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뭐 예를 들면 2세대와 3세대 신차는 어떤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구입하려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주고 구입하게 되는데요, 구입할 차량의 세부적인 스펙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에 해당되는 파워트레인이나 그리고 탑승자 숫자, 그리고 실내 공간, 다양한 짐을 수납하기 위한 트렁크 적재 공간, 적재 용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하는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이 두 개의 그룹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차량으로 보면 준중형 뭐 스포티지와 투싼, 자웅이라고 할 수 있죠.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K5, 중형 SUV인 소렌토와 산타페가 사실상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비슷한 세그먼트의 차량이라고 해도요, 1열과 2열 등의 레그룸도,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과 차량의 모양 디자인이죠. 그리고 전장, 크기, 전폭, 전고 등의 수치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교 자료를 자동차 제조사가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제조사에서 뭐 구매자, 소비자에게 이런 부분까지 직접 찾아보고 조사하라고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만나야 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경우도요, 판매할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물론 갖고 있겠지만요, 세부적인 스펙 자료를 물어보면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아, 이 차량은 동급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산타페와 소렌토 중에서 어떤 차량의 실내 공간이 더 여유로운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렇다면 현대차 영업사원은 당연히 신형 산타페가 최근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커졌습니다, 당연히 산타페죠,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기아차 영업사원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면요, 당연히 소렌토가 더 크죠. 그런 이유 때문에 소렌토는 뭐 패밀리가 많이 구입한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이렇게 감성적인 추측에 의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차량을 보고요, 일부러 대리점을 방문했지만요, 세부 스펙 자료를 얻기보다는 영업점에 따라서 방문한 소비자보다도 일부 영업점에서는요, 낮은 지식의 자동차 지식을 보유한 영업사원을 가끔 만나게 되는 해프닝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사 또는 영업사원이 정확하게 세부 스펙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요, 비싼 비용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잖아요,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모두 감에 의한 구입과 판매,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차를 판매하면 옵션만 상세하게 안내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차를 구입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하는 경우를 뭐 주변이나 실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형 산타페가 출시되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는요, 중형 SUV 최대의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었죠. 패밀리에게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세부적인 비교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러한 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형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까요? 그래서 연목구름이요, 세부적인 자료를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소렌토와 신형 산타페는 1열과 2열이 거의 뭐 비슷한 수치 자료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3열은요, 여전히 소렌토가 신형 산타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의 언론 발표와 그리고 언론 발표 자료와 달리요, 단순 추정이 아닌 이러한 자료들은요, 연목구름이 해외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신형 산타페의 실내 공간은 어쨌든 소렌토가 1열과 2열이 비슷하지만 3열은 분명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렌토가 신형 산타페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자동차의 발표 자료와는 다르다는 점이죠. 이런 비교 자료를 국내 홈페이지에 만약에 제조사가 공개해놨다면요, 소비자가 스스로 비교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는 반복되다 보니까요, 제조사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소비자가 계속 구입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목구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먼저 국내 중형 SUV 중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차 소렌토의 경우 국내 제조사 홈페이지의 재원 자료에서는요, 차량 실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형 SUV는 패밀리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1열과 2열의 쾌적한 실내 공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인승일 경우라면 7인승을 구입하기 때문에 3열 공간도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차량을 글로벌 홈페이지 미국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친절하게 1열, 2열, 3열 이 쾌적한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헤드룸, 숄더룸, 레그룸, 그리고 힙룸까지 세부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연목구름은 너무 슬퍼지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은 한국 소비자, 국내 소비자보다는 미국 소비자를 더욱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내 소비자에게 이런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슬프기도 하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럽 홈페이지도 찾아봤는데요, 세부적인 스펙 자료 외에도 최고 속도, 그리고 제로배,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자료도 친절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국내 소비자에게 세부적인 스펙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라마다 법규가 다르다는 것은 국내 소비자도 이미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기본 자료에 해당되는 기술 자료가 국내 제조사 홈페이지에 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현대차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국 홈페이지의 자료도 찾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방식을 포함한 서스펜션과 디스크 등의 세부적인 스펙 자료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VDA 방식으로 측정한 트렁크 적재 용량과 토어를 연결했을 때 최대 무게 등의 자료까지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소형 SUV 코나의 자료이거든요. 뭐 굳이 하나씩 열거하지 않더라도요, 기술 자료를 포함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친절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홈페이지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준중형 SUV인 투싼의 스펙 자료인데요. 기어비를 포함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슬슬 화가 나는 것 같아서요, 연목구름이 이번에는 아시아 쪽 홈페이지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오스트렐라 홈페이지에 보면요, 최근 출시된 고성능 i30 N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헤드룸과 레그룸, 숄더룸 등의 상세한 자료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네요. 뿐만 아니라 기어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까지도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홈페이지도 찾아봤습니다. 중국 제조사 홈페이지의 스펙 정보는요, 국내 제조사 홈페이지 수준의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공개된 스펙 자료를 보면서요, 국내 소비자는 뭐 위로라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자동차 판매량에 있어서요, 글로벌 5위를 차지할 만큼 이미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을요,
국내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죠. 무려 70% 이상을 넘어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의 시각은 현대차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공감이 커지는 이유라면요, 국내보다 몇 배 좋은 미국에서의 무상 보증 정책 같은 것은 상당히 황당하죠. 10년 정도의 워런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수출품에 더 좋은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게 만든 바로 주인공은 국내 소비자들이죠.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을 국내 소비자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국내 소비자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요, 결국 부정적인 감정과 공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결국 부정적인 반응은요,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감은 현대자동차에게 더 큰 기회와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탑5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요, 국내 소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이러한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차별 논쟁에 있어서요, 소비자의 알 권리, 그러니까 세부적인 정보를 해외 홈페이지 수준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스펙 정보 차별은 또 다른 반감을 생기게 만든다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소비자만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세부 스펙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요, 이렇게 자동차 상식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